생기, 이 기, 라는 놀라운 에너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놀라워요? 초자연적이다. 그렇죠? 초인간적이다. 그 면에서 놀라워요. 그리고 이 생기는 물리적 전기나 중력이나 이런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슨 에너지다? 영적, 정신적 에너지다. 그런 에너지들은 이렇게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이며 무엇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그 생기가 유전자를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치유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오는 생기는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그렇죠? 증오, 분노, 절망 이쪽에서 오는 그러한 에너지는 유전자를 꺼버리고 변질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서 오는 것은 이 생기를 막아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느낄 때는 기가 막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시간에는 그 생기라는 것은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뜻을 내 마음에 담으면 그때는 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회복되고 한다. 그러나 배신감을 느끼고 증오하고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손상이 온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내면적 환경, 이 내면의 마음에 우리가 어떤 뜻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물론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이 내면적 환경, 내 마음 속에 품은 이 뜻이 결정해주는 이 내면적 환경이 유전자에 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뜻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이 말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진 것이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다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보는 과정입니다. 자, 자,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유전자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세포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핵.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 염색체라는 것이 나와요. 염색체.
이 염색체는 이게 실이라면 실 뭉칩니다. 그런데 실은 뭔가 하면 이 실이 유전자예요. 결국 이게 실이. 그래서 이 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염색체라는 것은 유전자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유전자 있고 이것도 유전자, 유전자.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총 유전자 수는 약 한 2만여 개가 됩니다. 얘가 되는데. 근데 이 염색체가 23개가 있어요. 23개. 그 23개 염색체에 2만여 종류가 되는 유전자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의 크기가 다 달라요. 키가 달라요. 그래서 키가 크면, 키가 큰 염색체에는 유전자 개수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키가 점점 작아질수록, 그 염색체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는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제일 키 큰 염색체를 1번 해서 쭉 해서 23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키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고, 이 1번 염색체, 키가 제일 큰 1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깔려있나? 2번 염색체에서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냐? 이래서 그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방암 염색체다, 유전자다. 그럼, 그거, 17번 염색체에서, 꼭대기에 있는지, 중간쯤 있는지, 밑바닥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내는 작업을 끝냈어요. 그게 2003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각종 유전자들의 위치를 알아냈다. 위치를 알아냈다. 그 위치를 그려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지도라 그러죠. 그래서 2003년 4월 달에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 유전자 지도를 완성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은 가물가물하겠죠. 벌써 17년 전이니까 그거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인간 게놈은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부를 때 게놈이라고 불러요. 게놈이지 게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연구 계획이라는 말.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가 다 만들어졌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고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자 염색체를 그냥 길다란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요게 1번 염색체요. 1번이니까 키가 제일, 막대기가 제일 길겠죠, 그렇죠? 아주 깁니다. 예. 그럼 요건 2번이니까 2번은 1번보다 어떻게, 조금 키가 작죠. 3번은 더 작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폐암에 걸렸다 하면, 폐암에 걸린 환자들은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3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바로
폐암이더라. 근데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결장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염색체로 돌아가서 보면 1번 염색체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암에 걸리더라. 그 다음에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녹내장,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걸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의 유전자를 검사해보면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당뇨병에 걸리더라. 여기도 당뇨병이 있지만 이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입니다. 소아 당뇨병. 어른 당뇨병과 달라. 간질.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간질에 걸리고 여기 유전자가 변질되면 비만에 걸리더라. 그러니까 살찌고 안 찌고도 다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살이 찌고 안 찌고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방암은 바로 13번 염색체와 염색체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도 그렇고 17번 염색체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도 유방암에 걸린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유전자가 하나 있어요. P53이라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느냐고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래서 그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정상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암세포로 변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거를 말리고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P53 유전자가 결국에는 꺼져버리고,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그 세포가 암세포로.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이 꺼져버렸던 P53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종양 억제 단백질이 다시 생산되겠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P53 유전자를 빨리 생기를 많이 받아서 빨리 켜지도록 노래 잘 부르고 뭐요 웃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각종 질병이 다 있죠. 모든 질병은 다 이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여기 보면 백혈병도 그렇고 췌장암, 췌장암 보면 동맥경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이렇게 유전자의 망막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모든 질병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의사지만 의과대학에서 우리가 의학을 배울 때는 모든 질병의 치료법이 다 달라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 유전자 회복시키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왜 그래요? 왜 유전자 회복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유전자 변질된 방법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나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그 현대의학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생기, 라는 그 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생기의 존재를 부인하면 유전자 회복 못 시키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P53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것은 기가 막혀서 꺼졌잖아요. 그럼 기를 어떻게 받으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모든 유전자가 다 같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기란 거 없어. 이래 버리면 증세 치료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질병마다 증세가 다르니까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어떻게 각 질병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수밖에 다르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생기 치료가 원인 치료다. 그렇죠? 원인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결국 생기는 기의 본질은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대로 진실, 진리 속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선 속에 힘이 있고, 미, 아름다움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건 너무 아름답구나. 이것은 과연 진리구나. 아,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것을 알 때 우리가 힘을 받게 되어 있고, 그 힘이 들어가서 어떤 과학적 경로를 통하여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가. 요거를 배우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만 보면, 이런 유전자들이 말이에요. 다 여기 이제 비만 유전자가 있다. 그런데 이 비만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냐면 비만에 안 걸리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만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 하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네. 영어로 렙틴. 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유전자가 지방세포 안에 있어요. 그 요 물질이 생산되면 지방을 지방세포로부터 어떻게 밀어내. 밀어내니까 지방세포가 안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을 방지하는. 그 사실은 비만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면 비만에 걸린 사람은 렙틴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렙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렙틴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지. 렙틴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지. 뭐 답은 다 똑같단 말이야. 어느 유전자에 적용하든 간에 그 유전자가 왜 꺼졌냐, 왜 변질이 됐냐는 것은 다 이 생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시 뭐 먹으면 좋냐 이렇게 돼 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는 뉴 스타트가 다 무너져 버린 거. 여러분 힘 받을 데가 없어.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유방암 유전자는 뭐 하는 뭐냐? 여기에 BRCA2, 바라카2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각종 유전자들은 각종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럼 저 브라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브라카는 무슨 물질이냐 하면 유방세포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암세포로 변하려고 할 때 암세포로 변하지 어떻게 않도록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세포가 쉽게 암세포로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은 뉴스타트를 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잘 받으면 이 말이에요. 뭐 밥 먹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는 거 이건 뭐 다 이제 여러분 비슷비슷하잖아요. 공기 마시는 것도 똑같고 이 외부적 환경은 다 똑같아졌어. 문제는 어디가 다른 거예요? 이 내면적 환경. 그래서 이 브라카라는 물질을 생산을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 이 여러분의 건강한 세포들이 이 브라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하게 돼. 생기를 활발하게 받으니까 브라카를 잘 생산하죠. 그러면 이 옆에서 브라카를 생산 못하는 유방암 세포에게도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왜 어떻게 하냐면 이 세포들은 만나면 이렇게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여기 세포가 하나 있고. 여기 또 세포가 하나 있고, 그러면 세포가 만나면, 여기 통로를 만들어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에 통로라고 그랬는데, 통로. 그래서 이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 통로를 커넥손이라고 부릅니다. 커넥션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물물 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들끼리는 물물 교환을 안 해요. 암세포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돼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암세포들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을 뭐라 불러요? 얌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건강한 세포들은 만나면 저 통로를 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그래서 이 유전자들을 가만 보면 자, 이 유전자는 비만하지 않도록. 이 유전자는 브라카 유전자는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17번 염색체는 모든 세포들이 종양세포,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이래서 유전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네? 그 이 유전자는 간질을 예방해주는 그런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만 보면 뭐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간질이나 비만이나 암이나 이런 데 걸리지 어떻게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전자 자체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실 유전자네요. 그렇죠? 자, 이 실을 유전자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이 몇 가지가 돼요. 여기 보시면 자, 하얀 색깔 물질 하나, 갈색 둘, 그 다음에 노란색 셋, 빨강색 넷, 파랑색 다섯, 초록색 여섯. 총 여섯 가지 물질로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과 갈색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두 줄만 만들어. 그런데 이 두 줄, 자, 여기 한 줄이 있고, 여기에 또 한 줄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물질이 이렇게 탁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끼어 맞춰져 있어. 요거를 조립이 되어 있다. 조립식으로. 그래서 유전자는 무슨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 조립식 구조의 특징은 뭐예요? 예, 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부속품만 갖다 끼면 복구가 되는.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가 쉽게 되도록 돼 있어. 이것도 박수 한번 쳐야 돼. 예. 네. 이 조립식이 아니면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나면 통째로 다 바꿔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나 이 조립식은 그냥 두고, 문제가 생긴 그 부위만 갈아 끼우면 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 그러니까 유전자 회복은요,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노트를 보면 이렇게 필기하는 노트를 보면 뭐가 그어져 있어요? 네, 줄이 있죠, 그렇죠? 네, 줄이 그어져. 왜 줄이 그어져 있어요?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자를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 두 줄 사이에 써야지. 두 줄 사이에 써가지고, 여기서, 2, 3, 9. 이렇게 써야지, 2, 3, 9가 되지. 예? 2자는 여기다 써놓고, 3자는 여기다 써놓고, 9자는 여기다 써놓고, 뭐 썼는지 나중에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그래서 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도 두 줄. 그리고 그 두 줄 사이에 쓰는 뭐예요? 네 가지 물질. 요게 글자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야. 그래서 2003년 4월에 과학자들이 모든 유전자를 다 뭐 했다? 읽었다. 해독했다. 그러잖아. 왜? 유전자는 글자니까.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죠? 인간 유전자 개놈 지도 사실상 완성. 이게 2003년 4월 15일. 예. 이렇게 보면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누구 많이 볼 수 있었던 신만이 읽을 수 있었던 생명의 무엇을 책을 책을 인간도 읽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이 염색체는 결국 뭐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야. 그러면 유전자는 뭐예요? 글자야. 책을 한 권 좀 갖다 주세요. 예. 아. 이 유전자는 뭐 뭉치요? 글자 뭉쳐요. 여러분, 뭐밖에 없어? 아, 글자야, 글자. 아시겠죠? 이 책을 보고 바보들은 뭐 뭉치라 그러게? 종이 뭉치라 그럽니다. 그건 바보야. 그건 멍텅구리야. 이 책이 뭐냐고 부를 때, 예? 자, 종이 뭉치지만 종이 뭉치라 그러면 그거는 멍텅구리야. 그렇죠? 책은 이 종이에 기록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글자는 뭘 나타내죠?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누구의 뜻이죠? 자, 이거는 이상구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에 이 종이에 기록된 글자는 누구의 뜻이에요? 이상구의 뜻이죠.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글자하면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건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책이나 마찬가지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뭐예요? 글자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1하고 0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네 가지 글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른 네 가지 물질로 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색깔로 된 A, T, G, A, T, G, C. 해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하얀색 물질은 보니까 당분이야. 그리고 이 당분과 당분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은 인산이야. 이 당분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예, 그래서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 빨간색 염기를 티민, 티, 구아닌, 시토신. 그래서 유전자 글자는 A, T, G, C로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A, T, G, C인데 순서가 바뀌면, 예? 이게 C가 앞에 오고 이렇게 되면 뜻이 같아요, 안 같아요? 뜻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글자가 0011하고 1100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이 뜻이 틀려요. 영 두 개, 일 두 개는 똑같아. 그러나 무엇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네. 자, 이 상 구 배열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거 시옷 이영을 여기다 갖다 놓고 시옷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상구가 이 악구가 돼버려. 악구는 어떤 놈입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악! 악! 빙신이 돼버려. 글자는 뭐가 중요하구나? 배열 순서가 중요해. 네.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글자의 배열 순서를 염기 순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ATGC가 이게 염기니까. 네 가지 염기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유전자는 문자다. 그렇죠? 이게 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결국, 이 염기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이거는 세 다른 알파벳과 같은 거고,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이거는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 예. 문장. 문장. 예. 그래서 문장이 되고, 예. 그래서 이 문장이 모인 게 그거를, 예. 이 문장은 유전자죠. 그래서 유전자가 뭉쳐 있는 거를 어떻게? 예. 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모여 있는 걸 뭐라 불러? 예. 책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세포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말은 23권의 뭐예요? 책이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23권의 책은 그 유전자는 글자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찬찬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글자라는 것은 글자라는 것은 우리 한글이라는 글자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그때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무슨 글자 쓰고 있게? 중국 글자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글자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야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왜 박수 쳐요? 유전자 글자도 누가 만든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만든 글자가 이렇게 글자를, 유전자라는 글자, 문장을 만드는데 그 문장을 읽어보면, 아하, 이 세포가 암세포가 안 되도록 해야지. 비만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문장이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런 유전자야, 전부. 유전자들을 보면. 침에, 뭐예요? 안 걸리게 해야지. 그러면 이 글자,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를 만든 존재는 우리 인간이 이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미 알았어. 알고 안 걸리도록 어떻게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꺼버렸어. 어떻게 껐어요? 기가 막히는 쪽을 선택해 버렸다고. 확실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야.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간은 알고 보니까 뭐 덩어리요? 아, 글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라는 것은 책이야. 책이라는 것은 뭐 덩어리요? 뜻 덩어리야. 그런데 그 책을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안 되게 하는 뜻, 물질을 생산해야지. 암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T세포, 이 암세포,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지. 이게 다 뜻이야. 유전자는 다 뜻이야. 그래서 암을 어떻게 낫게 하겠다라는 뜻이. 그럼 문제는 뭐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생기, 그 사랑만 받아들이면 이것이 켜지고 그 뜻대로 내 암은 낫게 되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 이게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 글자가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유전자 한 개 한 개가 다 한 개 한 개 속에 무슨 마음이 무슨 뜻이 새겨져 있는 거요? 병 안 걸리도록 하겠다. 또 병 걸렸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뭐가 나타나 있다?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다 읽어보면 유전자 하나하나마다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형성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도록 돼 있어. 그래서 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자꾸 악기만 받았다, 이게. 그렇죠? 기가 막히기만, 우리가 기가 막히는 쪽을 너무 강력하게 추구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는요, 그냥
병 낫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삶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존재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가를 이것은 그냥 치료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그 위대한 철학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의학으로 치면은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의학이야. 왜? 생기를 가르치는 의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유전자는 왜 뜻에 반응하는가? 충분히 뜻에 반응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네. 왜 유전자 자체가 뜻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뜻 어떤 뜻으로 기록된 유전자, 사랑이라는 뜻으로 기록된 유전자는 항상 사랑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유전자는 제가 유전자를 맨 밑에다 그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하면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너무 귀에다가 밀착해가지고 오래오래 자주 사용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뇌종양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뇌종양이라는 것은 뇌세포 속에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뇌종양 세포가 세포로 변하는 것, 변한 것을 뇌종양이라.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뭐 주머니에 갖고 당기는 건 괜찮지만은 통화를 할 때는 강력한 전자파가 나와요. 그 전자파가 에너지가 세가지고 이 뇌 안에까지 들어가. 그죠? 그래서 거리가 아주 밀착됐을 때는 이 전자파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자파가 뇌 속으로 바로 뭐 이거 뭐 뼈 한 척만 뚫고 들어가면 뭐예요? 뇌세포야. 그럼 뇌세포의 유전자가 전자파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뇌세포가 뇌종양세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댕기면서 엑스레이를 너무너무 자주 찍는다. 엑스레이 찍는 것 중에서 이 엑스광선이 가장 강력하게 그 소위 우리가 피폭량이라 그러죠. 그렇죠? 피폭량이 많은 검사가 바로 CT 스캔입니다. 그 CT 스캔을 너무 자주 찍는 거 참 안 좋아요. 그런데 뭐 식은 죽 먹듯이 찍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CT 스캔 찍으면 그 뭘 찍으냐면 엑스레이로 찍는단 말이에요. 엑스레이도 뭐의 일종이다?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전자파는 파라는 것은 에너지고 이게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는 이 컴퓨터도 전기가 안에서 통하고 있고 그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컴퓨터에서 전자파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근데 이제 핸드폰은 꽤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핸드폰 사용할 때? 예, 네, 적어도 한 뼘, 정도의 15cm 내지 20cm의 거리를 두고 사용해라. 그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만 조금 있어도 확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X광선은 상당히 센 광선입니다. 센 광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파가 이제 부드러운 파가 있고 이런 파는 아주 부드러운 파인데 세다는 것은 이거 그러니까 이 파등 이게 그렇게 이런 걸 주파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1초 안에 주파수가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제일 센 주파수가 제일 센 광선이 무슨 광 무슨 색 광선이게 보라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약한 주파수는 무슨 색깔? 빨간색.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더 세면 그때부터는 해로운 거예요. 보라색보다 더 센 거를 뭐라 그래?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그 자외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에너지가 너무 세서 피부 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햇볕도 다 전자파예요. 알고 보면. 예. 네. 그래서 이 전자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몸에도 뭐가 흐르게?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르니까 우리가 뭐를 찍을 수 있어? 심전도, 뇌파,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찍으면 자 심전도를 찍었다. 막 심전파라고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심전파, 심장을 전기가 통하는데 그 전기가 어떤 파동을 가지고 통하느냐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건강 상태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심장에 지금 어떤 전류가 흐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자식 내가 만나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하면, 심전파가 어떤 파예요? 이렇게 돼요. 참, 그때 그 사람하고 호숫가를 거닐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심전파가 어떻게? 부드러워져. 그러면 그 순간에 심장은 건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자파에 어떻게? 전자파가 이런 부드러운 파냐 아니면 뭐예요? 이런 센 파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의 뇌의 건강 상태, 마음의 건강 상태는 뭘로 결정이 돼? 내가 화가 나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아주 좋은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있다. 좋은 노래를 듣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고 있다. 그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파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알파. 네.
이렇게 날카로운 파를 베타파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의 뇌파도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바뀌어? 내가 진선미를 대하고 있을 때는 알파파가 돼. 예. 내가 미워한다든가, 예. 이런 두렵다든가, 걱정하고 있다든가, 그럴 때는 베타파로 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감마파라는 거예요. 감마. 감마파는 감마파. 감마파는 감마파가 되면 이성적 판단력을 마비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간 즉 비이성적인 행위를 해버리는 거죠. 아파트 23층에서 뛰어내려버린다든가, 비싼 컴퓨터를 어떻게 집어서 박살을 낸다든가, 그건 제가 한번 해봤었거든요. 우리 가끔 그거 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뭐가 열렸을 때? 뚜껑이 열렸어. 그때가 감마파예요. 그때 유전자가 가장 나쁜 타격을 받는다. 아시겠죠? 왜? 우리 뇌파가 알파파면 자 우리 몸에도 알파파가 흘러. 그래서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 생체 전자파가 신경을 타고 우리 온 몸에 쫙 흘러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 그래서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로부터, 무슨 파가 생체 전자파가 돼요? 뇌파. 그래서 심전파, 심전도도 생체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아시겠죠? 뇌파는 어디서 와요? 뇌에서 오죠. 그래서 뇌, 어떤 뜻이 들어가느냐? 어떤 뜻이 뇌로 들어가면 뇌파가 좋은 뜻이 들어가면 내가 내 뇌파가 베타파이다가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변하면 이 알파파가 생체 전자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에 도달하면 아주 유전자가 회복되기도 좋고 유전자가 편안하고 건강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평안이 내 유전자의 회복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뜻 중에, 이제, 좋은 뜻이 있고, 그렇죠? 좋은 뜻이 있고, 어떤 뜻이 있어? 나쁜 뜻이 있어. 그럼 좋은 뜻은, 뭐, 어디서 오는 뜻이요? 진선미. 사랑에서 오는 뜻이야. 그래서 진선미 반대쪽. 아, 이거 거짓말이다. 내가 속았구나. 배신당했구나. 이럴 때는 증오심과 분노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진선미, 이 사랑. 이거는 조금 거짓. 악. 더러움. 어떤 뜻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해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뇌라는 이 마음의 그릇 속에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 결국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는 여러분의 무엇에 달려 있는 거다? 선택에 달려 있는 거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 여러분이 자, 좋은 뜻, 나쁜 뜻이 있고 이 뜻은 다들 무슨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뇌로 들어와서 뇌파를 변화시키고 따라서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뉴스타트까지.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이렇게 되게 되어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있죠. 이것은 이상구의 개인적인 뭐예요? 개인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뉴스타트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마음에 뭐예요? 작정을 하고 긍정적인 뜻만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담도록 철저히 어떻게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박수 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저는 박수를 참 안 치는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 박수를 안 치는 사람이요? 지 잘난 놈.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 봐라.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잘해도 나보다 못해. 그럼 박수 안 치는 거죠. 또 너무 잘해도 박수를 못 쳐. 왜? 열받아가지고 못 쳐.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예요? 맨날 유전자 꺼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위대하신 수령님도 박수 잘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박수 뭐, 쳐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쳐요? 어떻게 치는 게 진짜 박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치신 그 박수가 최고의 박수야. 그걸 이거를 해병대 박수라고 합니다.